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13강 이그잼플 2 시작하겠습니다. 자, 투어리즘, 관광. 자, 관광이란 것은 is one of the many contributor. 자, one 여러 개 중에 하나죠. 자, contributor는 기여, 요소. 자, 하면은 많은. 자, 기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 어디에? To changes. 또는 전치사겠죠. 지금 명사 와서 변화에. 자, in climate system, 기후 시스템에 있어서. 자, as with는 그냥 like예요. 처럼의 뜻이요. 자, 뭐처럼이냐면 other human activities. 다른 인간의 활동들처럼.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죠. 자, 거기에는 많은 방식들이 있고. 자, 그 다음 spatial, scarce가 있다. 또 s 들어갔죠. 똑같이 여기랑. 자, spatial 하면은 공간적 규모. 자, 공간적인 규모들이 있다. 자, ADT는 전치사 위치니까 where로 잡으면 돼요, 그냥. 자, 그곳에서. 자, 관광이 contribute하는, 기여하는. 자, 투 어디에? 기후변화에. 자, 이게 바로 토픽입니다. 그래서 관광업이 어떻게 딱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 주제. 자, for example, 빈칸 주의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changes 복수 주어죠. 자, in land, cover, and use. 그 다음 또 삽입절이에요. such as like로 들어가죠. 자, replacing forest with resulting buildings and structures까지 하고 동사는 여기 들어갔네요. 자, land cover는 토지 면적. 자, 토지 면적과 사용. 자, 예를 들어서 replacing, 대체하는데. 자, replace는 전치사 A with B입니다. 자, 그러면 숲. 자, 숲을 replace A with. 자, resort building. 리조트 건물이나 혹은 다른 constructures, 구조물 같은 걸로 변화시키는 변화들은 can modify, 동사 원형이죠. modify는 수정. 수정 혹은 변화시킬 수 있다. 지역의 기후를. 자, 지역의 기후의 변화는 또 이까지가 주어져. 자, may, 또 also 삽입절이고요. may BPP로 썼네요. 그래서 조동사 BPP로 해서는 아마도 may, 또한 BPP 유발 되어질 수가 있다. 라는 수동으로 썼습니다. 자, when 공기의 오염이 오염 물질들이죠. 여기서는 명사 형태로 오염 물질. 자, 공기 중에 오염 물질이 are emitted 또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여기서는 물질이 여기서는 방출 되어질 때. 자, by structures 하면은 구조의 소유격이에요. 어이, 이상하다. 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 구조물들의, 뭐, 건물들의 소각로에서. 자, by stationary는 고정된. 자, 혹은 이동식. 자, 엔진에 의해서. 엔진. 자, 그리고 during land clearing activity는 땅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땅 개간 활동. 자, 땅 개간 활동이라는 건 수풀을 우리 잘라내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걸, 자, 클리어링이라고. 이거를 완전히 없애다가 클리어 커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에서. 자, 이런 식의 활동에 의해서 지역 어떻게 해요? 기후가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관광업과 그리고 관광객들은, 자, 관광업, 관광객. 자, 둘 다, 자, can generate, 만들 수가 있다. 만들다. 자, 직업과 사업 기회를, 자, in both and be죠. 자, both the formal, 형식적, 그리고 비형식적 영역. 어, 영역에서, 구역에서. 쓸모없죠. 우리 기후변화에요. 관광업과. 자, gradually 하게도, 자, 부사로 문장 전체 수식이고요. 점차적으로. 자, over space and time.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과 시간들은, 심지어 이러한 지역적으로 포커스 되어진 과거분사예요. 인간의 활동도, 저 부사가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 수식이고, 저 포커스드는 뒤에 나오는 인간의 활동도 수식해주고 있죠. 자, 이러한, 자, 인간의 활동에 집중된, 인간의 활동된 집중된 활동들은, 자, are known to, 수동으로 썼죠. 또 알려졌는데, 자, to change, 바뀌어진다고. be에서 사실상 수어로 be known to입니다. 알려졌는데 바꾼다고 동사 원형 쓴 거예요.
자, 기울을. 그래서 주어 액티비티스가 주어고 are 썼고요. 사실상 이건 수동형인데 왜 known이 to 들어가냐면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수동태에서 마찬가지로 are known to는 지금 생각 사려 동사 알고 있다는 게 바뀌면서 to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자 알려졌는데 기울을 바꾼다고. 자 regionally 하게 change 수식하죠. 그러면은 또 얘도 globally 하게도 똑같이 change 수식입니다. 지역적, 세계적. 갑자기 또 얘가 또 거벅거리기 시작하네. 세계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자, they work together. they가 말하는 것은 아까 인간의 활동들이겠죠. 자, 인간의 활동들은 자, work together. 함께 일하는데 자, with more global scale로. 자, 누구와? 전부 세계적인 규모의 힘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힘으로 일하게 되고, 자, such as, 예를 들어서, 자, those. those가 말하는 것도 여기서는 activity죠. 여기서는 day랑 똑같아요. 활동인데, related 또 과거분사를 썼죠. 자, 어떤 활동이냐면은, 연관된. 자, 방출. 자, 방출인데, from aircraft. 자, 비행기의 방출로. caring tourist는, 자, 과거, 현재 분사죠. 앞에 나오는 비행기의 능동의 성질입니다. 자, 관광객을 to, 나르고 있는. 자 그리고 from destination to 하고 from 이렇게 써요. 어디로 나르고 있는. 자 그 다음 어디로부터 나르고 있는 이렇게 두 가지로 썼습니다. 비행기 수식인데 자 그들의 목적지로부터 나르고 있는 자 비행기의 방출에 관련되어진 자 이러한 세계적인 규모로 함께 작용해서 어떻게 된다?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컴퓨터가 버벅대니까 수업도 같이 버벅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여튼, 이렇게 기후변화에 어떻게 관광업은 이렇게 뭐 옛날에 바이킹부터 시작됐죠? 전 세계에 시작된 이러한 관광업이 전 세계를 오염시켜갖고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온실가스가 증가하니까 세계적인 영향이 된단 말이죠. 지역적이었던 것이. 자, 이러한 소재를 우리가 PKC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